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갈등을 연구하고 있고,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갈등관리와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제목에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구성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기법으로서 CF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갈등관리라고 하는 거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해보고자 합니다. 갈등관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께 상황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냥 흥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요트를 타고 남태평양을 횡단하고 있다. 그런데 요트에 불이 붙어서 침몰 중이다. 중요한 항해 장비까지 파손된 데다가 현재 위치 또한 분명하지 않다. 사전 정보를 추정해보니 가장 가까운 육지는 남남서 방향으로 약 1,600km 떨어져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구명용 고무보트와 노는 아직 쓸만하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급하신 거죠. 배가 이제 그 요트가 이렇게 침몰 중이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제 고무보트 하나는 좀 쓸만하니까 거기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을 마구 담았습니다. 그 목록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목록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나침반이 있고 면도용 거울이 있고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 20리터가 들어있는 통, 모기장, 야전식량 한 상자, 그리고 태평양 지도 물 위에 뜨는 의자형 방석, 가스오일 혼합강통 8리터, 작은 라디오, 상어를 쫓아내는 약, 그다음에 그 불투명한 플라스틱 상자, 양주 1리터, 5미터짜리 나일론 줄, 초콜릿 두 상자, 낚시 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제가 이 게임을 그 갈등관리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개인이 혼자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총 15개의 물품입니다. 이총 15개의 물품 중에서 어떤 게 과연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는데, 처음에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이것을 순서를 정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P팀이 같이 또 정해보는 거예요. 순위를 쭉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개인과 팀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실까요? 맨 처음에 올라와 있는 것이 나침반이니까 나침반을 선택하실까요? 안 그러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니까 바다는 짜. 그래서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물을 맨 처음에,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겠지요. 이 게임이 의도하는 바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토론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것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게임을 제가 갈등관리 교육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요트를 타고 남태평양을 횡단하고 있다가 요트에 불이 붙어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한 고무보트가 있으니까 내가 계속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오도록 내가 기다릴 것인가? 구조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구조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목표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걸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물품 중에 이제 여기에 가스 호일, 오일, 혼합 깡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흔들면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구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스 오일 혼합 깡통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조그만 고무보트가 있으니까 계속 항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침반일 것입니다. 나침반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이렇게 보시고 나면 어떤 것에 가장 사람들은 주목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것이 방향이 어딘가.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몇 킬로미터가 육지에서부터 떨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의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숫자로 1600킬로미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해가 가능할 것이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 나침반을 1순위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제일 먼저, 나침반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 순위를 결정하는 거에는 정답은 없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냥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여기서 목표를 잘못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항해할 것이냐, 구조될 것이냐. 그럼 목표 설정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것은 되는 것. 을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빠져 죽는 것으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토론의 방식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이 먼저 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가스오일 혼합 깡통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물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물을 2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면도용 거울을 보면 햇빛을 이렇게 비출 수가 있잖아요. 빛을 반사해서 나의 위치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용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혼합깡통이든지 안 그러면 면도용 거울인데, 그러면 면도용 거울을 2위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15번까지 내가 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산하는 숫자는 몇이 되든 간에 제가 그냥 임의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점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겠죠? 그렇게 되면 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면 똑같은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35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게임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의도하는 바가 뭐였는가 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팀이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정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게임을 가지고 이제 갈등관리 교육에서 쭉 해봤더니 개인의 결정보다 팀의 결정이 더 나온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생들이 이렇게 토론을 할때쭉 가서 들어보거든요. 들어보고, 또 우리도 주위에서 이제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할때 경험을 해본, 면 거의 다 아실 수 있으실 건데,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목소리가 더큰 친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기는 사람은 감당 못해요. 막 우기면, 그래. 이러고 그냥 피하게 되죠.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논리적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귀가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회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유행이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얘기, 아 그런데 말이에요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확 몰리게 되죠. 그러면 순간 제가 당황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거 잘못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흉보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비난하지는 않을까?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확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잘 더듬으면서 얘기를 잘 못하게 되죠. 예. 그래서 내 주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대1로는 말을 굉장히 잘해요. 조곤조곤 아니 말을 정말 잘하는데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괜히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필요한 말을 못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 관리 교육을 이렇게 나가서 쭉 해보면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와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고 나서 교육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휴식을 딱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오셔요, 저한테. 그래서 강사 선생님 사실은 제가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팀이 안 따라줘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때요?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을 못했고 그래서 내 결정이 훨씬 더 좋았는데 팀이 받아주지 않아서 실패했고 아니면 또 점수가 낮았고 이렇게 되면 이 팀은 나를 원하지 않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야 이러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을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갈등 관리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유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자기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쪽은 타인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는데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경쟁형이고 지배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제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 쪽으로 무조건 다 내가 내 이익을 무조건 다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피형은 어떤 걸까요? 무조건 피하는 거죠. 무조건. 저 사람이 목소리가 크니까 난 저 사람이랑 대적하기에 힘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을 얼른 피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피형입니다. 보통 예전에 저희 그 집안의 어른들 이렇게 보면 어머니들께서 이거는 왜 이런데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회피형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 타인에게 무조건 모든 이익이 다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양보를 한다. 그래서 양보형.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다 내가 받아들여준다. 그래서 수용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익과 내 이익이 적당히 적절하게 서로 양보해서 중간에서 상대방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고 이런 형태를 타협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만 그치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타협해줬을 때 나에게 나중에 다른 이익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타협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갈등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바람직한 유형, 갈등 관리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한 이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갈등에 관련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예, 연구를 해오면서 갈등 관리, 협상, 뭐 조정, 뭐 이런 것들, 그 설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논문이나 서적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학술지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 350에서 370개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적을 제가 최근에 두세 달 사이에 구입한 것만 해도 한 30여 권이 넘습니다. 이제 볼 때만, 그러니까 구입하면 바로 또 어떤 게 있는지 막 읽어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갈등 관리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대략 두 가지 정도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만은 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전략 1입니다. 전략 1은 무엇이냐면 수평적인 갈등과 수직적인 갈등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수평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친구와 그 다음에 동료 가 되겠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같은 직급에 있는 직원도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부부 관계? 예, 또될 수도 있겠지요. 요즘은 평등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시대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수직적인 갈등은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라고 하면 주로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 상사와 이제 그 밑에 후배, 예, 선후배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요거하고 요거 예,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왼쪽에 수평적 갈등에 해당되는 것과 그다음에 수직적 갈등에 해당되는 전략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 갈등이 있을 경우에 행동 요령은 어떻게 보여줄까? 예, 라고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목소리를 낮추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래요. 소리를 막 지르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피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 먼저 차분하게 이야기하라, 예,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감을 얻어내라, 예,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실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라, 예, 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누군가의 코멘트를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그대로 따라하자, 예, 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여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갈등 관리 유형에서 문제 해결형, 이상형, 협력형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직적 갈등은 어떻냐면 맨 처음에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다. 사실만 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이전 단계. 그다음에 진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회의 내용이나 회의를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요약하고 아니면 내가 계획을 했을 경우엔 계획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립하고 이걸 무조건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화하고 그다음에 과연 이것이 잘 되었는지 예, 모니터링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달성한 결과를 분석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 전략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2는 더 심플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형성하라. 두 번째는 친밀감을 형성하라.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들어줘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1이라는 것과 전략 2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동안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에 나가면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파악하려면 잘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잘 협력하려면 상대방을 설득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쪽으로 끌어도 와야 되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듣게도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런 좋은 말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내가 행동을 취할 때는 그런 상황, 좋은 상황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내가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그러는데도 딱 경계를 지어서 못 넘어오게 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나를 믿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넌 원래 그렇잖아.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니까 내가 참아주고 계속 기다려줄 겁니까? 내가 시간당 5천 원 아니면 4천 원의 그 돈을 받고 계속 아주 중노동이다시피 하는 힘든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업주가 돈을 안 줘요. 사장님이 돈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주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업무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정작 돈은 주지 않지만 난저 사람을 이해해. 저 사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예, 라고 하고 그래도 말로만 하실 건가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만 내가 들어주실 건가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게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내가 이 갈등 관리를 할 것인가, 예,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을 갈등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예, 이제 제가 기승전결, 뭐 서론 본론 결론, 뭐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예, 하고요. 스토리텔링을 먼저 생각해 보죠. 옛날 옛날에요. 옛날 옛날에 신데렐라가 굉장히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요. 계모아 언니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착한 예,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서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결말이 굉장히 행복하지요? 예.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콩쥐는 계모와 팥쥐에게 구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예. 자, 이러한 동화를 어릴 때 굉장히 흥미롭게 잘 읽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동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동화는 이제 맨 처음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예,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아니면 유럽의 중세시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있어요. 신데렐라, 계모, 아니면 왕자가 있고요. 콩쥐와 팥쥐가 있고, 예. 팥쥐의 엄마인 콩쥐의 계모가 있고요. 원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은 각각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백설공주에 나오는 예, 왕비의 경우에는 내가 이 나라를 차지하겠다. 내가 이 궁을 차지하겠다라는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백설공주를 구박하고 궁에서 내쫓았어요. 쟤만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이 궁을 내가 차지할 수 있고, 이 돈은 모두 다내 거고, 예, 요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에는 이렇게, 예, 기승전결이 있고요. 기승전결.
그 다음에 드라마, 예, 아, 논문. 논문에는 항상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과제를 이렇게 쓰시거나 보고서를 쓰실 때 예, 하시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요즘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시작이 있고 전개 상황이 있고 항상 위기나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죠. 아니면 반전. 예, 반전이라는 거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반전이 있고 그 다음 결말이 있습니다. 자, 아, 여기에서 이야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갈등의 배경이나 원인 이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그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예, 어떤 방향인지, 이 바람직한 것인지, 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말은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요즘 이제 한참 조금 주제가 되는 리플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여자 주인공이 왜 그 여자 주인공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을 하죠. 일본에 이제 고아 엄마에게 버림받아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 입양되어 갔다가 그게 잘못되어서 예, 그 다음에 술집을 전전하다가 그러다가 배우지들 못했고 그래서 또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내가 언뜻 기회를 잡았는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있었던 그 환경들을 모두 차단시키고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런 그 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까? 예, 라고 하는 결과만 보기보다는 아,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라고 하는 배경을 보고 아, 그럼 이 원인은 뭘까? 예, 를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 무엇을 그 주인공은 원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갈등의 상황에 와 있는가? 이를 생각해 보고 이 갈등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과연 내가 어떤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저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일치하는지, 다른지, 공통되는 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건지, 그치만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는 싶은지,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끝나셨다면, 예, 끝나셨다면 이제 이렇게 그 사람과 만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바람직한 갈등관리 유형에는 친밀감 형성, 그 다음에 이슈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말은 무엇이냐면 상대방과 예, 그 계속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예,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갈등은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해 보죠. 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 더 나은 방향은 뭔지 한번 예, 함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게 되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다. 예, 스토리텔링을 요 갈등 관리에 적용을 하는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믿음,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끈기와 인내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갈등관리 유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설명했던 내용에서 갈등관리 유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제 해결, 협력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인식해보고,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바람직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만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동안에 어떠어떤 상황에 의해서 너와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나도 사실은 이거 너무 풀고 싶었어, 나도 너랑 화해하고 싶었어,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고 싶었어,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합의하고 싶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서로가 문제 해결을 원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 해결 협력형이 맞지요. 갈등 관리를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갈등 관리 전략에서 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상대방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들어줘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언제나 이렇게 이상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갈등관리 유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맨 처음에 시도하실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경우라면 이제 문제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겠죠. 아, 나랑 좀 얘기 좀 해요. 우리 지금 우리 사이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먼저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 의견대로만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제가 무조건 양보했어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하라는 대로 할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양보하기를 바래요. 아까 내가 시급 4천 원에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계속 지금 회사가 어려워, 조금만 참아줘, 저녁에 야근도 해줘, 잔업 처리도 좀 해줘, 그래서 계속 월급은 안 줘요, 근데 내가 굉장히 힘들어, 계속 양보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럴 때에 한번 이 상황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이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월급을 나에게 주지, 돈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못돼서 그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못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까요?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격한 성격이어서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람의 팔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은 계속 잘못하면 무조건 남의 탓만 합니까? 아니면 내게 위협적입니까? 너 여기서 잘려도 갈 데 없어요. 위협적입니까? 아니면 폭력적입니까? 아니면 윗사람한테는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약한 사람한테는 군림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선 그 약속을 깨거나 깨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금방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아니면 사고를 치는 행동을 딱 해놓고서 그걸 지적하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되게 예민하네, 왜 이래? 라고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사람이 없는 이 상황, 지금 상황이, 지금 그 사람이 없는데 이 주위에, 그럼 내가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행복한가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갈등 관리 유형 중에서 여기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피할 것인가요? 아, 지금만 피하면 돼. 예, 라고 생각하시면서 회피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예,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은 그냥 한두 마디로 설득되지 않은 사람인데 과연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한번 양보를 했어요. 두번 양보하고 세번 양보하고 10번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고 나만 양보해야 된다 그러면 예, 수용형은 그 갈등 관리에 적용이 될수 없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풀어야 될까요? 상대방이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까? 예,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그런 노력을 많이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같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너도 똑같이 당해봐. 예, 너왜 그래? 그러면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예,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도적인 공격은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못된 사람이죠. 예,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거기에 상처 받았고 나도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갈등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 같으면 지배형 경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지배형이다, 경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힘이나 폭력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향후에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면, 예,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사는데요. 즐겨보는, 케이블 방송에, 예, 하는 드라마인데요. 로맨스가 필요해 라는 드라마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 주인공은 원래 10여 년 동안 계속 사귄 남자가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가지고 마음이 약간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 연민은 계속 남아있고 그 남자를 계속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남자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부자인 남자친구죠. 예, 근데 이그 부자인 남자친구,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여자이가 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나 무지 예민한 사람이야. 당신 이렇게 하면 나 상처받아.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안이 가볍다면 이렇게 예, 약간 위트 있게 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약간 무거운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어떤 분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사위가 좀그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처가에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마음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반찬을 사위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자네 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는 이제 오지 마. 예, 처가에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는 사위가 딸을 예, 처가에 보내주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자기 말을 잘안 들어주면 연을 끊어버리겠다, 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명절이 두려운 거예요. 장인 장모가 명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이번에 그 사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예, 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위가 꼭 이상한 게꼭 와요. 딸을 꼭 데리고 와요. 딸과 함께 와요. 예,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사위가 오면 다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이 오죽하면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해결책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또 사위가 이번 명절에도 와서 사위가 밥을 먹을 때 화내거나 뭘 트집을 잡으면 모두 일어나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위만 남겨놓고. 예, 사위만 남겨놓고. 예, 자, 이건 갈등관리유형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요? 예, 회피형에 해당이 되겠죠. 예, 회피형. 자, 이 가족들은 과연 결정을 잘 한 것일까요? 예. 아마 지금쯤 그 어떤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가족들이 나가? 사위가 나가야지? 예, 맞습니다. 예, 왜 가족들이 나갑니까? 사위가 나가야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예, 어떤 분이 이제 그 장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어른이 말을 해야죠. 단호하게, 지배형으로, 경쟁형으로, 단호하게. 예. 자네 계속 그렇게 행동할 거면 지금 바로 일어나서 나가게. 내 딸은 두고 가게.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자네 나가게. 예, 가족들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러면 사위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위는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 사위도 조금 현명한 생각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사위가 고기에서 막 난리를 피우면 어떡해요? 우리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땐 더 단호한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신고하셔야죠. 경찰에. 경찰은 신고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이웃의 그 아내를 심하게 폭행하는 습관적으로 폭행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늘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는 저희 집에 도망오곤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은 또 쫓아와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내놓으라고 막 또 난동을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에서는 보호해주고는 싶지만 계속 이렇게 와서 난동을 부르니까 매번 그러니까 그냥 없다고만 하기는 그래서 나중에 또 화를 냈거든요. 그 남편분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남편이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시니까 이제 그냥 갔어요. 나중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기 남편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릴 때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고 이 화가 이렇게 폭풍처럼 탁 오지만 와서 자기를 때리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해하니까 괜찮다고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이해를 못했죠. 근데 그 남편이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선물을 사다 주면서 내가 어저께 미안했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폭행과 이 선물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요. 그 아내가 폭행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해결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남편은 얼마 못 가서 찾아냈고 더 심하게 많이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예. 만약에 제가 아내였다면 남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상황을 한번 이야기 구성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것들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바람직하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은 뭐고, 내가 원하는 결말은 뭐고,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겠죠. 예. 그렇지만 그 남편에게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 예,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을 쭉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대처 방법이 뭐였느냐면 피하고 받아들여주고 예, 이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 제대로 적용이 안 되었겠죠.
지금 여러분께 제가 통제형과 회피형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스토리텔링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갈등관리 유형을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상대방을 설득할 때 이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가 있었죠. 마르타인가요? 예,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접대하는 거에 굉장히 바빴어요. 뭐 이렇게 음식을 계속 갖다 드려야 되니까 나도 그 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대접하는 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 설거지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예. 그래서 마르타가 마리아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기독교 가정에 어느 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함께 이렇게 노는데 와이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방금 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답니다. 아, 내가 지금 마르타 같아. 나 너무 화가 나. 당신이 좀 와서 도와주면 나도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독교 가정이니까 얼른 알아듣고 아 그렇지 그러면 마리아처럼 지금 와 앉아서 우리랑 같이 놀아 설거지는 나중에 내가 함께 도와줄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문제 해결에 준비가 된 사람끼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로 예 함으로써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스토리텔링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갈등관리 유형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